막장 연애에 고통받는 이들이요. 여기로 오라. 더욱 강력해진 로맨스 파괴력 연애의 참견 시즌3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참견을 하기 전에 한 줄 참견으로 가볍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친과 1년째 연애 중인 22 여자입니다. 남친과 저는 평소엔 쿵짝이 잘 맞다가도 항상 같은 문제로 싸우는데요. 그 이유는요? 아, 이거랑 이거 주세요. 아, 손님, 이 메뉴는 지금 재료 소진이라 다른 메뉴 주문해 주시겠어요? 아, 그럼 안 된다고 미리 써놓든가. 아, 실컷 고민해서 고르니까 이제 말해줘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장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야, 그만해. 아, 너무 무섭다. 그냥 다른 거 시킬게요. 저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식당을 나오자마자 넌 왜 내 편을 안 드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나 밥은 만들면 좋아? 오, 뭐야. 아니, 좋게 말할 수 있는 걸 화를 내잖아. 너 내 여자친구 아니야? 여자친구면 무조건 내 편 들어야지. 네가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되겠니? 어? 아우, 깜짝이야. 연인 사이에 우선 편부터 들고 봐야 하는 걸까요? MC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 너는 장난치냐.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줄 참견 부탁드립니다. 식당 직원분들께 하는 행동을 보면 앞으로 나에게 할 행동이 보인다. 좋아요. 아주 한 줄. 좋은 한 줄이었다. 좋다.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재를 하고 싶은 거죠. 연애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한 줄로? 네. 헤어지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좋아. 아니,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 보면 본성이 원래 저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 천연적인 그 약자한테 강한 사람들. 종업원한테는 마치 자기가 뭐 왕이라도 된 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왕은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왜 쓸데없는 시비를 겁니까? 그리고 큰일 저지를 사람이에요. 만약에 남자친구 이거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고치세요. 정말 그러는 게 가장 찌질한 짓입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요리도 잘해? 아, 왜 그래, 너 하나만 해. 아, 좋다. 너무 좋아. 어? 꺼지라고 진짜 그만하자. 너 싫다고. 아, 못 맞춘 줄 알고. 유일하게 진심은 저거예요. 임산부나 노약자는 잠깐 진짜 화장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지역 오픈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3살 연상의 남자와 연애 중인데요. 아우, 제발 좀. 신혼이 불분명한 사람이라. 자, 여기서 제가 막간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 오픈 채팅방이란 우리가 주로 쓰는 깨깨오톡 있죠? 네? 거기에 채팅방 그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어디 구민방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무슨 아파트 뭐, 방 삼성동 뭐 이런 식 이제 다 들어와서 거기서 정보도 공유하고 막 이런 채팅방. 좋다.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아유, 최고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진짜 얄팍한 이 연결고리잖아. 지역 오픈이라는 이게 진정한 신혼 불분명 방인 거죠. 끝판왕. 끝판왕인 거지. 신혼 불분명의 끝판왕. 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너무나 착한 남친 때문에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뭐 지금이야 잘 돼서 다행이지만 쥐구멍에도 그 벼뜬다는 말이 있잖아. 아, 난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구멍조차 없는 팔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취했네. 많이 취했어. 아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유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못했던 말인데 신기하네? 아, 너무 꼬았다, 회화를. 너무 취했어, 너무 취했어, 지금. 아, 딕션을 알아듣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잊어버려, 잊어버려. 아유. 아니에요, 오빠. 으이그, 스탑, 스탑.
지금 이게 처음 만난 거야? 어. 처음 만났어. 아니 몸살이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건데 지금. 연기 몰입해야 되는데. 사랑에 빠졌어 지금 완전히. 첫 만남부터 운명처럼 끌렸던 저희 두 사람. 저희 두 사람. 우리는 누가 먼저 갈 것도 없이 선을 꼭 잡게 됐고. 목소리만 그렇게 연인이 되어 다음 날 아침을 함께 나요?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바로? 진짜 이렇게 신혼 불분명한 사람하고 바로 이렇게. 아니 제가... 마음을 터놨잖아. 눈물도 흘렸잖아요. 오빠 회사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다음 날이래. 같은 출근길 같은 옷인데 기분은 너무 다르네요. 너무 좋아. 아, 고맙긴. 일 잘하고. 이따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 진짜? 너 뭐야? 그래? 네? 왜 그래요? 내가 원하던 말 다 하는구나 이러겠지. 아! 아!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어, 왜 그래 너 하나만 해. 아 좋다. 어, 저 너무 수건인데? 우리 맨날 가르마도 똑같아, 심지어 방향도. 선이 이렇게 돼 있네. 야, 방향도 똑같아. 왼쪽. 아, 웃겼다. 몇 시에 끝나요? 왜 저래? 29년 만에 시작된 운명 같은 사랑. 아. 너무 두근거렸고 짜릿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 답이 없네. 오늘 어디서 만날지 정해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나? 부재중도 없고. 제 턱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연락이 끊긴 남친. 뭐야? 아, 이게 뭐야? 하나만 해 그래 놓고서? 저기서 끝났다고? 몇 시에 끝나요? 해서 몇 시에 끝나요? 했는데 카톡이 끝났다고? 야, 저 정도면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여보세요? 오빠? 저예요. 오빠! 다행이다. 걱정했잖아요. 혹시나 해서 회사 전화기로 전화를 했는데 어떡해. 오빠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았어. 오빠 괜찮은 거 맞죠?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됐어요? 무슨 일 있나 걱정했어요. 어머, 어머. 아, 짜증나. 뭐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난 끝났어. 아,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사연 좀 오랜만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떡해. 29년 만에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빠 나 보면서 눈물 또르르 하셨잖아요. 우리는 운명처럼 지역 채팅방에서 만났다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자.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전화 마. 전화 못해. 전화하지 마. 나중에 할게. 이제 100% 우는 소리 시작한다 이제.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 무슨 일인데요? 말을 해줘야 알지. 점점점. 연락은 왜 안 된 거예요? 지금 숨어 있어. 지금 숨어 있어. 뭐야? 미친놈아. 이거 미친놈. 영원히 숨어라 그냥. 영원히.